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또 노래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앞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그 오디오 믹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 할 때 아주 음질을 좀 좋은 음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입니다. 요즘 그 오디오 믹서기가 잘 나와서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자,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건 불량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저 믹서기에 이렇게 좀 케이블 선을 연결했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블 선을 제가 다시 별도로 구매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이게 한번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FX RT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래할 때 리버브를 갖다가 높이고 줄이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현재 이게 채널이 참 꽤 많아요. 채널이 꽤 많은데 일단 뭐 저희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 3개에서 3개 채널 정도만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도전곡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좀 부르기도 했었는데 요즘 와서 이 노래가 팍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종환 씨의 슬퍼하지 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예, 준비했으니까 제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나에게 말을 해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속 시원히 말을 해줘.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를 준 걸 외는 아래 이대로 함께 있을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수 있을 때 용서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편한 거야. 이제 슬퍼하지 마. 이 세상의 여자는 슬퍼하는 나를 어떡해. 네가 힘이 들면 내게로 와. 내가 널 책임지겠어. 불러봤는데요. 이 노래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녁 11시 40분 지금 됐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저도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났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들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강했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나니까 정말로 봄 같더라고요. 이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준비할 게 있어요. 그걸 마무리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모습, 아주 이렇게 즐겁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쇼 특급가요 열차 6월 방송 녹화가 6월 2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파주 M5 방송센터 공개홀에서 우리 국내 정상급 가수들과 함께 저희 쇼트가 열차 방송 녹화가 있는데요. 출연을 희망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밑에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밤 평안히 주무시고요. 내일은 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았죠?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